잠시만이 14시 40분 정도인데 방에 이렇게 누워있고 한 어젯밤에 좀 늦게 자가지고 한 12시 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밴드 가지고 반대쪽 발에다가 발그 밴드 끝쪽 밟고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이드배틀을 의지하고 이렇게 먹기 운동하고 파이크 푸시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동한 다음에 그 프로틴 크레아틴이랑 프로틴 두 스쿱이랑 그거 저지 무지방 우유 스킨밀크 타가지고 시리얼 한 40g 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배가 좀 많이 그렇게 먹었는데 딱 먹으면서 좀 배가 부르더라고. 칼로리는 얼마 안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그런가 봐. 어쨌든 누워가지고 뭐 한국인 우홀로 영상 이런 거 보는데 와 근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아파서 농장에서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잠시 한국 돌아갔다 재정비하고 다시 여기 호주 오셨는데 근데 그 보면서 딱 느낀 생각이 한국이 살짝 그리워. 그러니까 호주 초반에 왔을 때 호주 3개월 여기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3개월 동안 관광비자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국 딱 도착했을 때는 그냥 호주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 있으니까 한국의 음식들이 그리운 건지 사람들이 그리운 건지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한국이 조금 그립네.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살면 좀더 편할까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좋은 경험이니까.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방금 말했던 한국에 잠시 돌아갔다 다시 호주 갔다는 그 사람은 아파서 농장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나 봐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가 킬로 원에서 일했을 때보다 전혀 힘들 것 같진 않긴 한데 킬로 원에서 일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 몸도 엄청나게 다 좋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힘을 요구했고 와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애를 보고 킬로 원에 보낼 생각을 한 건지 정말 어쨌든 돈도 많이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면서 난 기절할 뻔도 했고 막 앞이 노래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다르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이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쌓아놨고 운동을 통해서 정신력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욕 엄청 하면서 속으로 욕 엄청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네. 그래서 이제 밥을 조금 먹을 생각이고 밥을 어젠가 그 파스타 만들어 놓은 거 타마토소스에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냥 대충 먹거나 아니면 라면 끓여 먹거나 할 건데 한국이 그렇긴 하네. 그게 나도 뭔가 찡찡거리고 막 불평하고 뭐 그런 거 싫은데 어차피 여기에서 대학을 나는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또 한국에 가면 또 호주가 그립고 하겠지. 어쨌든 호주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.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좋긴 좋은데 시급도 나쁘지 않지. 29불 정도 되니까.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
막상 또막 30불 넘게 받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또 배알이 꼴려. 또 약간 아 그렇구나 막 웹소는 그거 오후에 일하는 사람들은 또 추가적으로 돈더 받고 그런다는데 뭐아난 충분히 뭐 솔직히 말하면 만족하니까. 아뭐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애초에 레일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레일이 슝 지나가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 작업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숨좀 고르고 다시 일해도 되고 하니까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잉엠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디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이전에는 그 잉햄이 붙어 있는 게잘안 보였는데 잉햄 익사하고 그 모양의 그 문양에 적응이 되고 문양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잉햄 제품들 좀 보이더라고. 이게 역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. 일단은 문제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유튜브 찍는 것도 꾸준히 하면서 약간 내가 추가적으로 약간 조그만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해볼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네. 내가 호주에 있는 걸 충분히 이용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있게 하겠지. 근데 그런 게잘 생각이 안날 뿐이지. 마이크 블랙이었나? 마이크 블랙이라고 그 영혼에서 10억 달성하는 챌린지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되게 잘하더라고. 그막 엄청나게 실제로 그 챌린지를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는 것 자체에 되게 대단한 생각했거든.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.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영어 공부 좀 하고 슬슬 알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꾸준히 찍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겠어. 그런 걸 찍어서 뭐 올리면서 뭐 홍보 효과도 낼수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. 나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다가 세컨 비자 채우면은 일수 어느 정도 채우면은 다시 시드니 돌아가서 거기서 일좀 하다가 영상 계속 꾸준히 찍고 그리고 자그만하게 사업을 해보거나 뭐 그러고 싶네. 일단은 뭐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. 좋네.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릴렉스 하는 것도. 아주 좋아. 나중에 월요일 내일이나 언제쯤 저기 마트 가가지고 우유도 사고 그 바퀴벌레 쉘 타입 그거 베이 미끼 형식의 그쭉 짜가지고 그거 애들이 먹으면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죽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젤 타입 바퀴벌레야. 그거 좀 사서 콜스에 있다는데 그거 좀 사서 뭐 쓰거나 해봐야겠어. 한국 음식들도 많이 그립고 음식들 그리운 걸 둘째 치고 거기에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참 좋은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좀 편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막 파김치든 김치든 뭐든 음식 맛있는 거 먹고 뭐 편안하고 한국 이 편하니까 솔직히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한국이 편하지. 그래서 아 좋네 뭐 나쁘지 않은데 다시 그런 마음이 계속 존재하긴 하네. 앞으로 한 대략 4년 이번 1년하고 대학 졸업한다고 하면 3년에서 4, 5년? 5년 정도? 5년 정도 여기에 더 머무르는데, 지금, 18. 좀 있으면, 8월 되면 19, 24.
24살. 24살쯤 되면 한국에 돌아가고, 24살이면 한국 나이로 26살. 노화가 딱 시작되는 나이네. 그 전에 내 몸값도 불리고, 인맥도 쌓고, 사업도 하고 싶은데. 그래서 꼭 사업 같은 것도 시작해보고, 스스로의 영향력을 좀 키우고 싶네. 나 솔직히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은 많은 사람이 보지 않잖아. 그러니까 그냥 약간 너무 지금 귀찮은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 편집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귀찮고 그냥 뭐 누가 편집해주고 뭐 그냥 대충 알아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뭐 그렇게 하기도 지금 시간도 딱히 없고 그냥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귀찮고 뭐 그렇지. 그래서 일단은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기는 하는 거지. 뭐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생각은 언젠가는 나도 편집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올리겠지.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. 시드니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편집 좀 배우고. 왜냐면 같이 사는 저기 룸메 형이 편집을 좀할줄 아니까 뭐. 나 노트북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하던가.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뭐 올리면은 뭐 나쁘진 않을 듯. 그래서 이제 밥 하러 배고프니까 밥좀 먹고 일찍 자야지. 내일 일 가야 되니까. 오케이, 빠이.